시작합니다. 자, 이번 게임은 밤의 기사라는 게임입니다. 밤의 기사라는 게임으로, 밤의 기사라는 게임이 아닌데? 네크로맨서 스토리라는 게임입니다. 네크로맨서 스토리라는 게임인데, 게임 받을 때도 네크로맨서 스토리라고 써있었어요. 자, 해보죠. 아, 저 근데 이게 화면이 되게 컬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내가 받을 때는 되게 좀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자, 해보죠. 아, 오야. 첫 번째 모험, 죽음에 돌아온 자. 1번 악몽, 지옥 이렇게 다 있네요. 두 번째 모험, 마지막 모험. 첫 번째 모험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타임. 참 빈약하게 생겼구나. 어서 가자. 아, 이렇게 DAK는 설정하겠습니다. 내가 누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WASD로 이동하니까, 그쵸? 대장 신병을 데려왔습니다. 착용해. A버튼을 누르면 착용을 한다. 어우, 건방. 친절하네요. 한수 가르쳐줘라. 네크로맨서라면서요. 어느 부분에 네크로맨서요? 방금 써서 막아봐라. 디펜스 D? 어택이. 아, 방패마다 방어력이 있네. 발차기를 해봐. 킥! 뭐, 얘는 도적 같은데? 무기가? 자, 가죠. 아, 되게 심플하네요. 첫 번째 전투, 네크로맨서 스토리라고 돼 있는데 네크로맨서로 보이는 건 얼굴밖에 없어요. 죽음을 지배할 것 같은 얼굴인데. 아, 좋습니다. 가죠.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 거라고는 몰랐지. 좋아. 나도. 아, 알겠어. 킥! 막아. 막고, 킥! 아, 잠깐만. 아우, 쟤. 잠깐만. 못 이겨. 야, 못 이겨. 막아. 막고 있다가. 야, 알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대장이 잘 싸우긴 한다. 좀 많이 맞네요. 가자. 아, 잠깐만. 발차기 하고 때리고 못 일어나네. 이렇게 하나씩. 좋아. 합류. 디펜스 하면서. 난이도가 상당한데? 우리가 더 많네요. 이겼네요.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야? 암흑군단 지는 게 스토리인가 본데. 난 가고 싶은데. 이길 것 같은데? 우리 팀 있나? 뒤로 가서 싸워보자. 아, 뒤가 뒤로 못 가죠. 아, 이건 아니야. 이거 그죠? 확정 패배죠? 당신 죽었습니다. 당신의 군대 또한 전멸했습니다. 음악은 멈췄고 당신의 심장 또한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직 슬퍼하기는 이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예정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당신의 무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신이 네크로맨서라는 사실입니다. 네크로맨서는 죽음을 초월한 신비한 생명체입니다. 이제 음악이 다시 연주되고 당신의 심장도 다시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 야, 노래 너무 좋다. 사실 이 게임 한 번만 나와서, 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처음에 그 훈련할 때 한 번만 나와서 부를 줄 알았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미약하지만 당신의 힘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죽은 자를 이승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을 위해 기꺼이 싸울 것입니다. 부활 마크를 시체에 끌어다 놓으세요. 이거를 저는 오크가 아니라 대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리는구나. 능력을 이용해 당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5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이지만 늘어날 것입니다. 야, 뭐야? 아, 이건 일부러 이렇게 나온 거겠죠? 안개 있는 나라에서 이게 필요할 거예요. 장비 나왔네요. 오, 재밌겠는데 이거? 잘 만들었잖아. 아, 그냥 가볍게 받은 건데 장난 아닌데? 이거는 오히려 그 속의 그림이 문제다. 잘 만든 게임인데. 자, 축구. 네크로. 아, 맞다, 나 부활시킬 수 있지? 얘네 부활시켜보라. 아, 킥. 좋아. 살려! 가자. 그렇게 싸우면 나 곤란한데? 발차기. 그래! 이거, 아, 마나야, 이거? 카리스마 수치가 부족하다. 한 마리밖에 안 돼, 지금은. 잘 짜여있네요. 너무 쉬워지지 않게. 반지 혹은 옵션에 붙어 있다. 2대1인데, 발차기. 얘 잡을 때까지만 끌면은, 됐다. 바가지, 야우. 저 30은 만화겠지? 원하는 시체에 끌어넣으면은 아, 만화네요? 이거 경험치 갖고 체력이죠? 오야 씨. 이벤토리. 이벤토리도 있어? 좋아요. 체력은 안 차네요? 근데 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살렸나 보다. 아! 됐어. 가자. 얜 싸우게 하고 난 아껴야겠다. 체력 많이 달지 않는데 그렇네요. 방패가 필요 없다. 오, 야, 방패 내어. 볼까? 이거를 어떻게 깰 수 있지? 깨져야지 깰 수 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인벤토리. 아, 안 바꿔지나? 아, 맞다, 나 소환 안 했다, 소환 안 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씨. 그래! 이거 필요 없는데? 시체 소환 같은 거? 뭐야? 살입니다. 아, 스카이림에서 그냥 심심해서 소생 스킬 배운 것처럼 그냥 센데, 얘가? 발차기도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네요. 그쵸?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네. 포션, 보석. 보석의 사용처가. 아, 보석이 뭐 이렇게 나와? 뭐 안 나오는데? 경험치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 딴 데 보고 있어. 아이고, 아, 그만해. 우린 여럿이다. 나 살리는 거 자꾸 까먹는다. 잡아. 바로 차! 오케이! 살립니다. 바로 살리고, 덧신. 포션. 포션이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먹어버리네, 죽으면은. 얘도 발차기. 아,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런 애들 있어서. 발차기만 하면 되고, 막다가? 발차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발차기. 좋아요. 됐다. 이동하겠습니다. 인벤토리에 방패 두 개 들어갔습니다. 다음 맵으로 가죠. 장비. 아, 이거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아, 나와야 바꿀 수 있구나, 룬. 일반 난이도 클리. 피해 전이. 아, 네 개의 스킬이 이거야? 보석. 뭔데? 아, 상점에서 보석으로 사는 거야?
아, 10개 있어야지 여는 거고, 매직, 예레오, 유니크. 기본 매직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아, 뭔가 네크로맨서랑 무관하게 그냥 스토리 게임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가죠. 얘 부활시키고 가라고 마누라 왔네요. 상당히 어려운가 본데, 처음부터 부활이 있고. 아니네? 아, 이제 죽이고 다른 데 들어가면 안 되나? 야, 또 죽어봐. 괜히 살렸는데? 아, 디엔메가 더 세네. 방금 시 사라졌죠? 뭐 세네, 굳이 없어도? 이기는 것 자체는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아우, 시체들은 멍청해서 발차기 못하는구나. 아. 아. 레벨 2. 내 레벨은 몇이야? 그래. 아유. 아, 살려둘걸. 아,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네크로맨서는 약하다. 그래! 덩치만 아니면 돼. 덩치만 아니면은 문제 없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말하자마자, 이씨.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우스로 하는 거라 약간 좀, 비가지 저주? 키를 설정을 할까 새로? 어차피 누를 거 없잖아요. 아 잠깐만 자. 좋아 좋아 좋아. 먹고 먹고. 이제 소환해. 소환 먹고 이거를 업. 하고 제트. 아 대충해 대충해 대충해. 시간 없어. 뭐더라? 방어 제트 발차기 시 공격. 이러니까 훨씬 편하네. 진작 이렇게 할걸. 아 스킬 해야 되지. 뭐야? 아 시지 시루 파밍 이것만 하고. 아 딱이네. 아 잠깐만 왜 이렇게 호전적이야 갑자기. 소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열심히 싸워. 뭐야 호구잖아. 아 됐다. 세 반지 레어. 포탈은 누가 열어주는 걸까? 보석 챙겨갑니다. 보석은 쌓여가는 아이템이네요. 상자 이런 데 쓰고 장비로 가죠. 7개 룬 지금 10개 되나요? 아 11개네 됐다. 사면은 하씨 체력 많아. 흡수 이게 더 좋잖아. 아 괜히 했어. 이걸 장착하고 너는 저주, 카리스마 감소. 아, 됐고. 판매는 안 되나? 판매합니다. 아하, 네크로맨서 스토리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임이에요? 난 오늘 처음 본 게임인데. 이번엔 좋은 거 나오네. 의외로 재밌네. 사실 또 게임일 줄 알았는데. 그림 보고. 좋아요. 아, 의외로 재밌습니다. 갓 게임이에요. 가자. 아우요. 아, 잠깐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포션 너무 잘 준다. 거의 죽었네요. 의외로. 그림 보고 사실 한 10분 5분 그 정도 게임인 줄 알았는데 상당하네요. 스토리도 뭔가 노래도 잘 만들었고 처음 화면도
이거는 별점 몇인지도 못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크로맨서라고 하고 켰는데 우리 고블린 돌아가셨네. 근데 고블린 언제까지 잡아야 되죠? 이제 뭐 슬슬 좀 좋은 거 나오면 안 되나? 스킬도 나와야 되고 발차기! 아! 어디서? 어디서? 좋아요. 아 저주막대기다. 저주막대기도 가져는 가져 한 2골드 할 테니까. 그러니까 고블린 이게 옷을 왜 이렇게 못 얻지? 야 방패도 들었어? 방패 해도 그냥 어느 정도 막네? 아! 차분히 해야겠다. 너무 체력발 믿고 나대고 있다. 일단 넘어뜨려. 넘어뜨려! 그래! 좋아. 먹고 맞고. 나 또 그렇게 발차기 세니? 아우씨! 강했어. 만화? 아 됐어. 만화 필요없어. 그냥 혼자서 잡아. 네크로맨서고 나발이고 다 잡아! 아아! 그냥 때려잡아! 네크로맨서가 전사인데? 데스나이트인데? 아아! 아이고 아까 하던 식으로 차고 때리고 맞고 차고 아! 차고 때리고 오케이! 반지 내요. 나 반지 얻고 끼질 못했네. 저번에도 얻었는데. 네크로맨서처럼은 언제쯤 싸우게 될까요? 반지는 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안 들어가네요? 만화 회복과 방어. 방어 체력 회복. 산책해볼까? 아 이게 바뀌어. 나 그럼 체력 회복이 난 것 같은데? 그쵸? 사실 소환 별 필요 없는 것 같고 이거 팔아줍니다. 자 가죠. 얘네가 장비 하나씩 입네? 끈질기다. 잠깐만. 왜 이래 이씨. 하나 살립니다. 매직 아이템. 레어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아우씨. 그래 딱딱 기다려 뒤에서. 아! 나이스! 살립니다. 이게 뭐야? 디코이잖아! 네크로맨서가 아니잖아! 아이씨! 아파. 좋아요. 차! 아! 약간 늦었다. 아유! 먹고 키가 너무 헷갈린다. 다같이 손상 일단 먹습니다. 얘 살리죠. 뚜껑 있지 그치. 뚜껑 있는 애로. 어우 왜 이렇게 세. 레벨업. 레벨업이 있어? 아 레벨 4 밑에 있구나. 아 그럼 저건 뭐야. 저 회색은 뭐죠? 아래 경험치 저거 있으면은? 카리스마인가요 저게? 아 그만해. 이거 뭐죠? 깜짝이야. 뭐야 저거. 이제 두 마리 될 것 같은데 왠지 레벨업해서 해보죠. 아이 카리스마 부족하다. 먹고 이게 개떼처럼 디아블로 조폭레크처럼 나올 것 같은데. 아! 좋아요. 때려! 서로 주고받아 그냥. 체력발 믿고. 체력회복 높으니까. 방패 내고 따로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떠요. 아! 좋아! 이겼다. 아우 그만해! 아유. 때리고 맞고. 어유 너 되게 잘 싸운다. 어우 야 차고 때리고 맞고 차고 때리고.
이지하다. 올라가죠. 2.44. 아씨, 매직이 별로네. 몸통 옷 좀 주지. 장갑이랑 보석 있으니까 사겠습니다. 방어 추가, 공격력 1 플러스. 공격력이 장착하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체력 이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고. 돈 얼마 있죠? 100원 있죠? 돈 쓸 일 없으니까 사겠습니다. 하나, 둘. 하, 이게 뭐야? 옷 좀 줘! 세 번째 카리스마. 아, 참. 판매. 카리스마 몇이야? 1.4. 아, 2가 돼야지 쓰는구나. 스킬 포인트 있네? 더 많은 체력으로 강화시킨다. 더 적은 만화로 스킬 사용할 수 있다. 얘는 경로 분신이 네크론 대신 데미지 있습니다. 이 강화죠? 이 정도? 적절하게 찍을게요. 아, 좋아요. 옷이나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 좀비야. 아, 이게 마지막? 쉽게 흥분하는 왕고블린. 왕고 가자. 잠깐만. 근데 예정이랑 약간 다른데? 좋아! 잠깐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아. 기다려봐. 오, 야, 뭐야, 왜 이래? 일대일 떠! 일대일은 개쁘다. 네크로맨서야! 살려! 그래, 뒤로! 아자! 좋아, 네크로맨서! 야, 드디어 보스의 능력을 흡수했다! 분노 스킬 쓸 수 있다! 아, 능력 흡수도 돼? 마법사의 방패. 아, 맞다, 마법사지? 나 마법사였구나, 네크로맨서면은. 아, 마법사였지? 정말. 한 1mm도 마법사 같이 안 느껴져서 몰랐는데. 카리스마! 어우, 야, 카리스마부터 있으면 좀 장착해야죠. 카리스마 아직도 2가 안 됐어요. 카리스마 2부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뭐야, 스태미나 들어가 이제? 이게 뭔데? 아, 쓰면은 세지는 거야? 잠깐만, 그럼 전사잖아, 그냥. 뭔 게임이 이거? 전사잖아, 그러면. 그냥 동료 있는 전사잖아. 동료 있는 전사. 야, 근데 재밌다. 가자. 분노. 분노 좋은 건가? 나는 소환이 더 좋은데. 그래도 저는 원래 소환 스킬 자체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전사가 소환 스킬 쓰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뭐 이득 보는 기분입니다. 내가 한명 목선은 전사 캐릭터면 한명 목선 하잖아요. 소환사 캐릭터로 소환하면은 소환사가 그냥 약하고 소환수로 한명 몫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전사 캐릭터로 소환하면은 내가 한명 몫을 하는데 소환수가 거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좋아하는데. 잘 됐네요. 전사의 소환 마법 있는. 왜 이렇게 튼튼해? 오오! 드디어 무기다. 아, 레어까지, 신발까지. 예, 누워주시고요. 얘는 벗고 다니는 거 보니까 나한테 옷 줄 생각이 없나 보네. 아, 나 자꾸 소환을 안 하는 거야. 됐어, 안 해도 돼. 빨리 죽여. 야, 이리 와. 아자, 다 나와. 근데 칼 데미지는 27 정도 예상해 봅니다. 아, 그만 때려. 아, 전사 간다.
이거 내가 누르는 게 아니라 자동 때리네. 분노를 하면은 하나만 할까? 이제 보스 냄새가 나는데? 아이씨. 그래. 어우, 저 쌍칼? 쌍칼? 뭐지, 방패 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발차기랑 적절하게 쓰면은. 어우, 야, 사이즈만 바뀌었어. 됐다. 기묘한 게임이? 어우, 야, 좀 세시다. 아, 잠깐, 왜 뒤를 자꾸 돌아?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뭐야? 아, 네크로맨 스킬보다 발차기가 더 센데? 아유, 아유. 무난하게 파밍하면서 진행하는 게임이네요. 자, 무기 바뀌었으니까 무기 보죠. 지금 몽둥이로 저 잡는 건좀 힘들고. 체력 흡수 장착 16.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네. 방패도 부사하고. 카리스마가 붙어 있어? 신발에? 장착해, 그럼. 어어! 지금 몇이야? 아싸! 아, 좋아요. 다음 아이템 나왔습니다. 맞아. 자, 카리스마 2니까 두 마리 나오겠죠? 아, 이제 누구야? 몸통 갑주가 있네? 야, 데미지 세다. 좋아. 너도 나와. 그래! 드디어! 3인팟이네. 점점 쉬워지네, 게임. 네크롬에서 맞네. 어디서 방패를! 2대1인데. 그래.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다. 가자! 한 명으로 충분해. 발차기! 좋아, 좋아. 너도 죽어. 너도 가서 죽어. 오, 혼나서, 혼나서. 드디어 어디 와. 야! 원신 뺨친 후. 좋아요. 그만 싸고 죽어줄래? 그래. 일어나. 너가 짱이다, 근데. 역시 건방이야. 스킬은 아껴두고, 바로 이걸 쓰기 위해서. 하나. 졸라 쎄. 가죽값주. 강도인데, 강도? 말 없네요. 분노 쓰지 말아야겠다. 좋은 거긴 한데, 일단 네크로맨서 게임인데, 분노 쓰면 너무 그렇고. 손상. MP. HP. 손상된 반지도 가져가죠. 높여. 올려주고. 다 보스 같은데? 아니네? 어우, 얘 내가 먼저. 아, 예. 그래. 눕혀, 눕혀. 훌륭하다. 잡고, 살리고. 야, 이제 보스 잡으면 딱이네. 그치. 내 병사들이 더 세지. 아저! 오케이. 깼다. 알아, 잡겠지, 저건. 저거 하나 정도 잡겠지. 주고받고, 때리고, 맞고, 킥. 때리! 킥! 때리! 그냥 때리! 한번더 때리! 아, 킥! 씨. 어, 너 뭐야, 너 2대1 이기고 온 거야? 들어와. 매직 신발. 아, 지금 있는 신발 카리스마 올려서 너무 좋은데? 뭐, 좋은 신발 나오겠죠? 클라우드 저장 완료. 이게 너무 반복이다. 아, 처음에 그 기대와 다르게 많이 반복이네요. 하나 살리면서 눕혀주는 여유. 좋습니다. 자, 두 번째도 살려주고요. 스킬 좀 찍어야지. 레벨 6이네. 아이고. 처음에 그 기대와 다르게 약간 게임 좀 이상해졌는데,
몬스터도 재창이 많고요. 야, 알아서 뭐 이대일도 못 잡더라고요. 그죠? 아, 이게 모바일 게임이에요. 지금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고 식물대 좀비 해야죠. 오늘은 그렇게 편성을 짰습니다. 아, 나 데려올걸. 데려왔어야 되는데. 때려봐. 아자! 이제 살리고 레벨업! 2대1은 이기겠지? 좀 시사하다 저거. 좋아. 어느 단계까지 가야지 보스가 나오는지 그런 거라도 알려주면. 잠깐만, 자, 그래! 데미지는, 오, 야, 드디어 나왔다! 저주받은 거네. 처음에 했을 때는, 이거 받기 전에는, 아, 이거 똥개미관 5분 할라나? 싶었는데, 처음에 노래랑 분위기 나오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의외로. 하다가, 갑자기, 무한반복. 맞다, 보스다. 아이고, 신나 보인다. 아에! 필살기! 전사, 전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어. 아, 방패구나, 은색이. 아, 잠깐. 진짜 죽어. 오지 마. 바르기! 아, 진짜. 아, 좋아. 아, 지금 너무 놀아서 그렇고, 그냥. 침착하게 했으면 깼습니다. 너무 놀았네요. 진지하게 하죠. 좋아. 진지하게 간다. 너무 어거지로 했는데, 초반은 자연회복으로 몇 것이니까 됐고. 됐어. 한번 막고. 아, 막고. 차고. 좋아. 안 될 거야? 때려, 너희가 때려. 아, 쟤는 왜. 나도 여기 때려야지. 그래. 얘 잡고, 소환하고, 좋았어. 자, 플래시 던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소리 던지 이렇게 나와요? 넥슨인데? 팬게임 같은 건가? 되게 많네. 어우! 방패 하나씩 다 들고 있어, 어떡해. 좋아! 잠깐만. 됐다. 풀피로 두 살리고, 일단 하나 살리고, 얘 제거하고. 아, 풀피로 살려가려고 그랬는데. 좋아요. 그래, 왔다. 그래! 먹어, 일단 먹어. 네크로맨 썬 걸 이용해서. 아니야. 네크로맨서 아니야. 아, 뒤에 때려. 좋아. 잡고. 발로 차. 좋아. 막어. 때리고, 발로 차고, 그치. 아, 암살자에 두고. 암살자라고? 잠깐만. 이제. 계속하기. 암살자 투구라고? 미트 코트 없이 암살자가 되냐 또? 다음 맵까지는 보죠.
장비 팔고 30에 카리스마가 22.5니까 필요하네요. 팔고 신발 아 팔아 30 아 됐어 팔아 6점 장갑이 아니죠? 42에 바가지 일단 장착 팔고 여기 쓸만한 게 없는 것 같지? 사자 오! 야 좋아요 팔고 하나 더 하나 받고 하나 더 이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쉽다 뭐야 잠깐만 괜찮은 거였던 것 같은데 예 아니었겠지 아 팔장갑 드디어 나왔네 장착 카리스마 96에 체력 회복이 카리스마 오 좋아 장착 카리스마 몇이야 아 좋아요 판매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좀 가보죠 다음에 또 오크야? 잠깐만요 아 여기서 이거 나오고 이거 다섯 번에 줄창 잡고 아무거나 잡으면은 끝나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아 네크로맨서 스토리였습니다 한 번쯤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잡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료 이렇게 소환해서 싸우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럼 네크로맨서 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만 뿅